교재 12장 섹션 13, 13 레슨 13 움직이는 축구공 만들기 네, 그거 해보도록 할게요. 움직이는 축구공이라기보다는 날아가는 축구공이죠. 날아가는 축구공. 축구공이 휙 날아가는 거 방으로 아까 이제 뻥 찼을 때 날아가는 거 거기서 축구공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임포트 하겠는데요. 13강에 가시면요. 컨트롤 R 눌러도 괜찮아요. 13강에 가면은 풋볼 그라운드인가요? 풋볼 그라운드. 그래서 매치 사이즈 해주면 되나요? 매치 사이즈 해주고요. 정렬해주고 그 공은 레이어 2번에다 하셔야 돼요. 거기다 하시면 안됩니다. 공은 레이어 2번에다 해야 돼요. 레이어 2번에다가 이게 심볼 등록 안돼 있는 분은 심볼 등록을 해주세요. 네, 심볼 등록 돼 있어야 됩니다. F8 눌러서 그래픽으로 등록을 할게요. 되어 있는 사람은 그냥 쓰시면 되고 자 모션 가이드 효과 해보기로 했어요. 레이어 2번에 이렇게 갖다 놨는데요. 자 이렇게 놓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50번에 F6 밑에는 F5 그렇죠? 50번에서 공이 날아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러면 작아지면은 클래식 트윈 하는 거죠. 클래식 트윈. 근데 직선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add classic motion guide 해야 되겠죠. 그래서 add classic motion guide. 그래서 아까 가이드 한 것처럼 해주세요. 전 이번에는 펜 툴로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자 중심점 눌러서 드래그하면 돼요. 이렇게. 자 펜 툴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심점을 맞춰줘야 돼요. 중심점 맞춰주고 됐나요? 날아가죠? 이렇게 Add Classic Motion Guide 그거 지금 그거 한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안 배운 거 조금 활용을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축구공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 축구공이 똑바른 자세가 아니고 한 바퀴 휙 돌면서 가게 하려면 레이어 2번 축구공이 있는 그 레이어 2번 거기에 그 이게 뭐죠? 클래식 트윈? 예, 네, 그죠? 그 부분 클릭을 하시고요. 로테이트 만지면 되겠어요. 로테이트가 CW 하면 될까요? CW? CCW? CCW? 네, 뭐 CW나 CCW나 이렇게 누르면 빵 차면 반대로 가나? CW로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해볼게요. 축구공을요 발로 막 차자마자 속도가 이렇게 느리진 않아요. 축구공을 발로 차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속도가 높아지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순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속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그런 거 조절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CW 바로 위에 0이라는 게 있어요. Easy라는 건데요 그게 100으로 되어 있으면 100으로 되어 있 100 100에서 마이너스 100 사이거든요. 100으로 되어 있으면 빨랐다가 느려져요. 100 해놓고 컨트롤 엔터 해보시면 아세요. Easy 부분에 그럼 빨랐다가 떨어질 땐 살짝 너무 느린가? 그죠? 네, 나중에 조금 살짝 느려질 거예요. 빨랐다가 느려지는데 살짝. 네, 그 저 보라색 바탕 있죠. 보라색 바탕을 클릭하셔야 돼요. 보라색 그 저기 트윈
그럼 0이라는 부분을 is 0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CW 위에. 뭔가 된것 같은데요? 처음에 천천히 가다 빨리 가는 거는 예, 마이너스 100. 맞아요. 마이너스 100. 맞아요. 그렇습니다. 녹화 끕니다.